뭐 충북에서 주신용 컴퓨터를 새로 살려다가 기존의 컴퓨터 혹시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해서 보낸 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스토어팜에 등록된 물건을 살려고 했어요. 50에서 60만 원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컴발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기존의 컴퓨터로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새로 사지 말고 업그레이드 하세요라고 라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혹시나 해서 보내본 거죠. 지금 도착한 지는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뜯어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아니, 밀렸는데 순차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 응? 아, 야, 이분도, 야, 이거 그냥, 야, 이거 포장 장난 아닙니다. 이 박스 중에 제일 단단한 박스가 이 과일 상자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배송을 할때 파손이 되는 이유는 박스 어디 없나? 어, 여기 있다. 이게 파손이 되면 박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유튜브에는 영상을 올릴수록 왜 수익은 떨어져? 어차피 수익은 개털 없었는데 영상을 갖다가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안 올렸잖아요. 아, 그때보다 지금 영상 막 올리고 있는데 더 떨어져. 수익이 쭉쭉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 바로 뭐다? 예,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컴퓨터 영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 보이스피싱이랑 인테리어 영상, 그 에어컨 설치법. 에어컨 가스 충전하는 법이 그 여름부터 가을까지 조회수 올라갔다가 지금 싹 줄어들었거든요. 왜냐면 겨울이니까 에어컨 설치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수익이 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영상은 하나 올릴 때마다 한 3천원 되나? 기록용이지, 거의 기록용. 볼 뿐만 봐라. 여튼 이리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충격을 먹잖아. 이렇게 팍 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충격을 먹으면 뭐, 에이씨, 이게 충격을 먹어요. 팍 하면 이게 찌그러지잖아. 이렇게 찌그러지잖아. 찌그러지면서 안에가 파손되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찌그러 이렇게 안으로 푹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사과 박스는 이 과일 박스는 워낙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박스가 모서리가 찌그러지지가 않아, 이거. 찌그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파손이 안 돼요, 이거는. 안에다가 에어캡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그냥 통째로 집어넣고 보내도 파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과 박스에 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슬림형밖에 없죠. 야,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슬림형입니다. 삼성 거. 요거. 요것도, 자,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자주 보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람이 똘똘해져. 그러니까 여자들 만나고도 그렇고, 누구 만나도 그렇고, 딱 말하면, 아, 이 사람 뭐, 아, 그렇구나, 아, 뭐, 딱,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알수 있는 거야. 봐봐. 이 등신들아. 등신들 이제 별로 없지. 등신들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좀 줄여야겠어요. 이게, 요렇게, 보통 케이스도 이렇게, 이쪽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 한쪽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아, 저기 있는 박스가. 케이스 박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야 돼. 케이스 박스가, 이렇게 포장이 되잖아요. 케이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봐요. 이쪽에서 충격을 먹어. 빡. 이쪽에서. 빡 먹으면, 이게, 이렇게 팍 쭈그러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충격을 먹으면 이쪽에서. 그런데, 이 스티로폼이 저번에 여자분이 보냈죠. 그 아이스박스에 컴퓨터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가운데가 잘려 있든 안 잘려 있든, 잘려 있든 안 잘려 있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게 위아래로 있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통으로. 그리고 이 안에 컴퓨터가 있다면. 충격을 먹어도 이게 벌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충격을 먹어도 마치 단단한 캡슐 안에, 사각형 그 캡슐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처럼 여기서 충격 먹어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박살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다가 컴퓨터를 보내면 절대 파손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충격 여기 먹으면 이 안에 있는 컴퓨터 케이스가 박살이 나기 전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게 부러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알았어.
자, 보면, 예. 아, 요게 좀 폭이 더 넓은데 꽉 끼어놨네. 그러면 좀 위험하지. 이거, 사과 박스라서 이거 박살 안난 거예요. 일반 박스에서 이거 박살 났습니다, 이거. 아우. 주식용. 아우, 사과 박스 겁나 오고. 파지 줍는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과 박스야. 왜냐면, 나 과일 박스. 그냥 무거우니까. 삼성 컴퓨터 슬림입니다. 한번 보, 사양을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뭐야? 아, 풀어야지. DDR2는 아니겠지? 한번 분해를 했네요, 이분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분해를 했어. 안에 어떻게 되나 보려고. DDR3 같은데? DVD 빼놓고. DDR2냐, DDR3냐가 제일 중요하지. 과연. 이게 DDR3 초창기죠, 8500. 야, 이거, DDR, 저기, 3, 뭐, 12800이나 1600보다 더 비쌉니다. 요게, 요것만 인식하는 그런 보드가 있어요. 뭐, 공장에서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 거기. 그런 데서,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찾는 사람들이 좀 있죠. 야, 그런데 문제가, 이, 8500 지원하는 보드는 4기가밖에 지원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두개 합쳐서 4기가지. 하나당 2기가밖에 지원을 안 해요. 1600 꼽혀 있으면 4기가 꼽으면 대부분 지원하는데, 2기가입니다. 아니, 8500입니다. 그래픽카드는, 뭐지? 210? 뭐 220일 것 같은데요? 210 아니면 220. 뭐 주식하는데 그래픽카드 필요 없으니까, 성능은. 내장 그래픽 해도 되죠. 노파심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이랑 연관돼가지고 비싼 거 쓰는 거지. 볼까? 그래픽카드는 이거 GT210 아닙니까? 아, 775 같아. 딱 보니까 느낌이 775야 그냥. 25400에 77로 맞습니다. 25400. 지금 시세가 없죠. 베트남 같은 데서 이제 사용하죠. 아, 그래도 쿨러는 좀 괜찮네요. 얇고. 아, 이런 쿨러 좀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는 SSD 안 달려있는 하드만 있습니다. 그냥 진짜 주식, 이거 단타 안 하고 그냥 매매만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하는 분이면 CPU만 이거 뭐 8300이나 6600으로 바꾸고 램 이거 4기가 지원하잖아요. 그럼 4기가짜리 두개 8기가로 만들고 그래픽카드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SSD만 달아도 돼요. SSD만 달아도. 이거 주식하는 사람 들으면 또 지랄지랄 막 날치겠다. 내가 프리미어 작업에 영상 편집 컴퓨터에 그래픽카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걔 연병지랄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저것들도 그런 줄 알고 이제 겁만 늦게 깨들어. 맞아. 천둥설 지둥설이야 이거는. 주식용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지금 지둥설 주장하고 있는 거고 주식 카페에 있는 애들은 천둥설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의. 어? 야, HTS가 싱글코어 지원한다며. 어? 근데 왜 아이셉 아, 그래픽카드 3070을 껴야지 빨란데. 야, HTS 프로그램이 게임보다 무겁냐? 배틀그라운드보다 무거워? 아, 걔네들이 최고만 해야 하는 말. 최소한 i5는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실제로는 윈도우 겁나 들어오지고 막그막 유무선 공유기에다 와이파이로 막 게임하고 있고 아들 막 엄마는 뭐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그래요. 아, 그런 상 아, 유무선 공유기가 있는데 무선으로 연결된 게 게임하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막 업로드하고 있어 봐. 그 유선 겁나 느려져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건지도 모르고 CPU래. 그러니까 i3 사가지고 근데 아, i3가 너무 느려서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막 끊긴다 그러면. 아, i5 써보세요. 아, i5로 바꿔놨는데 똑같은데요.
아, 그럼 i7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i7 써보세요. i7으로 또 바꿔. 그럼 i7 가도 똑같이, 당연히 i7 가지고 와도 똑같이 느려. 아, i7으로 했는데도 이런데요? 그러면 뚜뚜뚜 이러지. 전화 안 받지. 애꿎은 CPU만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야. 야, 상식 좀 해봐라. 걔네들은 그냥 덮어놓고 i5야. 최소한 컴퓨터 느리다 그러잖아요. 주식 뭐 리딩 해주는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이. 그러면 아, 최소한 i5는 써야 되거든요. 이런 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야, i3 9100이랑 i5 4570이랑 i3 9100이 더 좋잖아. 그러면 i5 4570은 괜찮고 i3 9100은 CPU가 딸리겠네?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저번에 i3 10100 있잖아요. 그거 판매한 사람이 아까 말한 제가 말했던 이유 때문에 주식이 겁나 느립니다. 그런데 끊기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아, 제가 저기 뭐 주식 카페도 물어보고 증권사에도 물어봤는데 아, 최소한 i5는 써야지만 괜찮다고 해가지고요. 아, 제가 보니까 i3더라고요. i3 만배. i5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야, 그럼 i3 7700 쓰면은 괜찮고 i3 10100 쓰면 안 되겠네? 어? 야, 그럼 i5 6500은 괜찮고 i3 10100은 안 되겠네. 후달리겠네? 어? 야, 멀쩡한 애들 등신 만들고 있다. 멀쩡한 사람들. 주식, 강의한다는 놈들. 병신들인가? 그런 사리 판단도 안 되는 등신들 말을 믿고 주식을 처사니, 어? 네가 돈을 벌겠니? 어? 그냥 덮어놓고 i5잖아. 아, 생각을 해봐. 최소한 i5는 괜찮습니다. 그럼 i5 6000, 저 CPU i5 7500인데요? 아, 왜 그렇죠? 아, 이상하네요? 다른 점검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CPU 뭐죠? 저 i3 10100이요. 아, i5는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냐? 아우. 개몽이 아니라 상등신들이에요, 등신들. 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주인용 컴퓨터 문의하죠. 나한테 아 근데 i3 10100으로 되나요? i5는 써야 된다고 하던데 하잖아요. 아 그러면 바로 끊어버려. 아 거기 사세요. 그러면 끊어버려. 아 상대도 하기 싫어. 상대도 하기 싫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세하게 글을 내가 적고 했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냐고. 응? 아 진짜 씨, 짜증나 죽겠어요. 아주 그런 애들. 일단 램을 4기가짜리를 한번 꼽아볼게요. 4기가짜리 두 개를. 6기가 써도 돼요. 6기가. 6기가 써도 됩니다. 또 6기가 쓰면 또안 된다고 또막 해라 또. 램은 같은 용량으로 맞춰야 함. 아휴. 그만하자. 아, 진짜. 아휴. i5 써 너. 알았어. 알겠냐? 너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너기 i3 10100이랑 끊기는 거고 i5 7500은 안 끊긴다고 말해. 알겠냐? 그 주식용 컴퓨터 고르는 요령 영상에 또 누가 또 댓글 달았더구만. 저 i3로 하면 100% 끊긴다. 최소한 i5는 써야 된다. 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적어놔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적당한 견적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양으로 주식하면 오전장에 100% 끊긴다. 자, 오전장에 끊기는 이유는 i3 쓰는 i5 쓰랑 똑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입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다른 이유. 아휴, 주여. 아휴. 환자들 같아, 내가 봐. 환자. 환자 있잖아, 환자. 알지? 어? 이거에다가 지금 내장재주 연결해가지고 일단 CPU랑 램을 인식하는지부터 해봐야 될것 같아요. CPU랑 램을. 그리고 램 8기가 8500이면 주식용으로 어느 정도 쓸만하죠? 이분이 만약 돈을 많이 아끼려고 한다면. 뭐, 돈을 안 아끼면 i3로 바꿔버리면 되고. i3가 아니라 i3는 타워콜로 안 닿으면 시끄러우니까 G6400으로 바꿔야겠네요. 만약 인식 안 하면 G6400으로 바꿀 겁니다. 뭔가 소리 들리네요. 뭔가 인식을 못 했다는 거지. 아, 안 나오잖아. 아무리 봐도 이거 램은 인식 못 하는 것 같아. 램. 삼성 보드가 이게, 아. 삼성 보드 호환성이 개 쓰레기지, 그냥. 삼성을 또 애들이 워낙 좋아하잖아, 너희들. 아휴, 그래서 세상은 좀 어벙한 애들 상대로 돈 버는 겁니다, 어벙한 애들. 그냥, 광신도들 같은 애들 있잖아, 광신도들. 내가 삼성 컴퓨터 사면은 저기 사타선도
만약에 SATA선 딱두 개만 들어있어요, 두 개. SSD도 못 달아. SATA 전원선이 딱두 개밖에 없다니까, 두 개. DVD랑 하드에. SATA선 길이도 겁나 짧아요. 그렇게 말해도, 아이, 삼성은 신봉하더라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로 돈 버는 거예요. 지금 램 2기가짜리 두 개로 바꿨습니다. 램 2기가짜리 두 개로, 원래 있던 램으로 바꿨어요. 두 개. 8500짜리로. 뜨잖아. 그러니까 최대 램 용량을 4기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이거는. 8기가 아니라. 이분이랑 통화를 해보고. 윈도우 10을, 4기가로 사용하는 건좀 그렇죠. 6400으로 바꾸든지 해야겠습니다. 요 내부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뭐 통째로 새로 사는 거 낫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파워를 쓸수 있잖아요, 파워. 파워랑 케이스만 해도 두개 합치면, 뭐 하드도 새로 쓸수 있으니까 하드 정상이네요, 지금 보니까. 뭐 파워 새로 사면 3만원 넘, 아, 3만 5천원. 케이스 뭐 15,000원, 5만원, 6만원.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아끼는 거죠. 그리고 공유비도 더 적죠. 새로 조립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내부 시스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그냥, 다른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식하면. 왜냐면, 아무리 이 21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가 지금 포트가 여러 개잖아요. 이게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그런데 포트가 여러 개니까, 활성화시키잖아요. 내장 그래픽을. 그러면 모니터를 6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고민 없이 이분이랑 통화해보고, 이분이 진짜 뭐, 주식을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끔 뭐 계속 보고 9시부터 3시까지 보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30분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것만 해도 되지만 4기가로 해도 돼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내부 시스템을 바꾸는 걸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분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뭐 이분이 뭐 주식을 막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고 가끔 HTC장 열어가지고 좀 주식 좀 보고 그리고 그냥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이런 거좀 백업하고 뭐 그런데요. 야 그럼 그냥 써도 되죠. 그냥 CPU 8500으로 바꿔버리고 야이 CPU 인식하기 천만 이거 램 4기가 써도 돼.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대요. 가끔 이제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식 들어가가지고 매매하고 가끔 이건 뭐 저기 그래서 용량도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 SSD만 120기가 달고 CPU만 8500, 이 8500으로 바꾸고 그래픽카드는 그대로 달고 그러면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 돈 많이 안 들어서. 이분이 그런데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려고 했다. 이걸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컴퓨터를 새로 사려고 했던 이유는 하드죠. 하드가 워낙 느리니까 그랬던 거예요. 요거는 SS 달고 청소하고 그리고 보내면 끝. 간단하게 끝났네. 야, 맨날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좋겠다. 야, 그리고 다행입니다. 사타 전원부가 딱세 개네요. 두 개였으면은, 지금 두 개만, 아이디 없어. 아이디 없어. 아이디 전원부 없어. 지금 두 개였으면은, 이거 선 잘라야 되잖아요, 지금. 선 잘라가지고 이제 두 가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이거 선 잘라가지고 하기 겁나 귀찮거든. 그렇다고, 지금 사타 전원부 하나 때문에 파워를 바꿀 수는 없잖아. 3개길 천만다행. 안 했으면 자를 뻔해서. 아, 자르면 귀찮아. 이거 선 잘라가지고, 이거 두 가닥으로 연결하는 거 있잖아. 그 생각보다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게. 오래 걸려. 공임비도 못 받는 거잖아. 썸을 다시 발랐습니다. 싹 벗겨내고.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누르면서 살짝 돌려주면 깨끗하게 싹 펴져요, 이렇게. 그걸 막 면봉으로 핀다고 헛, 아유. 아이고, 이 찐따들아. 아유. 근데, 이 채널 보는 사람들 중에, 찐따들 있잖아, 찐따들. 이거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찐따들이, 지가 찐따인데, 아이, 그럼 면봉으로 피해. 무슨 이런 애들 있잖아. 지옥하는 것 같으니까 다 나간 것 같아. 또 이제, 이거 또 어떤 애또 보고 이런다. 저딴 컴퓨터를 왜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임마? 돈 줘. 야, 돈 줘. 30만 원 줘. 내가 이거 IC를 바꿔드릴 테니까, 이분한테. 왜, 니돈 주기 싫어? 아이고. 지돈 아니니까, 그냥 다 쉽게 말하는 거지. 에휴. 요즘 누가 4기가로 세팅함? 막 이러면서.
이거 써먹으면, 아, 이쪽이네. 자기가만 돼도 충분합니다. 제가 저기, 저 반대편에 장난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곰믹스로 영상 편집하는 거 있거든요. 곰믹스로 하는 그 편집 그 컴퓨터 있잖아요. 그거 램 3기가입니다. G620으로 해요, 저. 그거. 그러니까 컴퓨터 제가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620으로 곰믹스 될까? 해서 해봤는데, 아유, 내장 개풀 아주 잘 됩니다. 곰믹스. 응? 1920 동영상. 아주 영상 편집 잘 됩니다. 안 끊기고. G620입니다. 620. 안 믿기면 와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안 믿겨. 램 3기가, 3기가. 그리고 저기 영화, 저 감상용 컴퓨터 있잖아. 그게 계속 사양이 자꾸 바뀌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걸 자꾸 테스트를 제가 해보니까. 해보는데. 거기에 램 3기가에 R9, 그 뭐지? 265인가? 그게 있거든요. 예, 4K 영상이 아니라, 4K 영상은 좀 끊겨. 그거 다음 팟플레이어에서 좀 설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거, 코덱에 대해서. 그런데, 잘 들어갑니다. 대부분 영화 다잘 들어갑니다. 4기가면 뭐, 어떻게 쓰니? 그거는 너희들이 요즘 막 16기가, 30기, 2기가 막 해가지고,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거고. 에휴, 이런 얘기 하면 뭐 하냐. 어차피, 씨. 듣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요즘 램값이 싸니까, 그냥 8기가 얼마 안 하니까 갖다 끼우는 거지. 4기가만 되어도 영상 편집도 되고 영화 그 4K급 영화도 엔비디아는 그냥 가속만 하면 되는데 AMD는 그 특정 플레이어에서 그 코덱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변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끊기더라고. 신기하네. 그렇게 하면 안 끊긴 거. 여튼 SSD만 달면 됩니다. SSD만. 요거는 DVD 연결하고 요거는 SSD 연결하면 되겠네. SSD만 딱 달아서 좋아. 이런 것만 오면 되는데 골치 아픈 게 옵니다. 골치 아픈 게. 그리고 요즘은 제가 판매한 컴퓨터가 아니면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산데 전화해서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상들이 많아서 고마운 줄을 몰라. 지금 같은 경우 이 파워가 이 산타 전원부가 만약에 이세 개잖아요. 그럼 네 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가닥 더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고 해도 아 그거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 야 나는 이 사람 파워 새로 사지 말라고. 아까 이거 얼마든지 다쓸수 있으니까 이걸 선 잘라고 했는데 그런 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지가 사용하던 보드에 나는 SSD만 달았는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디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딱 어이없어. 아휴, 예? 아 공임비가 3만 원이라고요? 아 그렇게나 받아요? 아휴, 아휴, 진짜 씨, 내가 그런 놈들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해줬나 모르겠어 지금까지 내가. 딴데 갖고 와. 무조건 다 새로 사야 됩니다 하는 데 많잖아. 무조건 다 새로 사야 돼 갖고 하면 되지 뭘. 안 그러니? 응? 그래서 이제 컴퓨터 수리 문의가 오면 난 제일 먼저 물어보지. 저한테 사셨나요? 딱 물어보지.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답변 안 해. 이렇게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SS 달고 CPU 바꿔가지고 이거 얼마 해가지고 보내는 거 영상 이거 올리잖아요? 이거? 또 와서 지랄 한다니까? 쓰지도 못하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컴퓨터 새로 산다고 해도 이 SSD는 빼면 되잖아. 이 SSD는 빼서 달면 되잖아. 너희들은 저기 컴퓨터 버릴 때 통째로 버리냐? 맨날? 그랬어? 지금까지? 그냥 막 버렸어? 통째로? 응? 그래가지고 SSD 뺄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사람은 지가 그럼 남도 그런 줄 알거든. 유튜브 보는 애들이 수준이 컴퓨터를 갖다가 그냥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새로 살 때는. 그 정도 애들이야. SSD 같은 거뺄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래픽카드 뺄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런 댓글이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올린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런 댓글이. 그렇게 미개해요. 유튜브 보는 애들이. 그냥. 에휴. 이건 뭐, 씨.
너무 미개한 거지, 너무.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그냥 인간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에휴, 쉬어. 이거 뭐야? 그리고 또안 받는 게 그걸 안 받아요. 잘안 받아. 자기가 막 여기서 다 나와 해서 뭐 부품 고른 다음에 거품 잔뜩 낀 부품 구성 있잖아요. 그거 보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사장님 뭐 컴퓨터 뭐 조리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뭐 거기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견적을 보내.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빨리 소리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부품이나 뺄수 있는 부품 좀 알려주세요. 다 어이가 없어. 야,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알려줘? 야, 그 기술 지원이잖아. 어? 지돈 아끼게끔 좀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왜 해줘? 겁나 웃긴 애들이야. 그 감사합니다 하고 답변 안 해. 애초에 이제 뭐 나한테 살 생각이 없는 거 애들이지. 나 옛날에 그런 거다 해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그걸 왜 해주고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 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얘네들 겁나 웃겨, 얘네들. 아니, 사립한다고 못하는 애들이 그런 것도 사립한다고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을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오는 거 거의 대부분 그런 거야. SSD 고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놔도 돼요. 여기 딱 여기에 끼면 돼요. 여기다 끼면 안 고정 안 하고 CPU 쿨러 다른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소음 안 나는 걸로. 아까 바꿨던 게 소음 있어서. 소음보다는 RPM이 너무 높아요. 팬 RPM이. 영상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따로 올린 영상에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RPM도 예, 그렇게 높게 돌지 않아요. 여튼 DVD까지 이제 연결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키니까 SSD가 아니라 이제 하드로 이제 부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SSD에 연결되어 있는 SATA선 이거랑 하드에 연결된 SATA선 이거랑 바꿔 봤습니다. 처음 윈도우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멈춰 있다. 이렇게 멈춰서 안 넘어간다. 부팅이 안 된다. 멈춘다 하잖아요. 90% 하드입니다. 끌게요, 제가. SSD만 연결해놨습니다. 하드는 뺐어요. 뜨개서 보면? 네, 바로 넘어가잖아요. 네, 돌아가죠. 하드가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요건, 이렇게 해서, 예, SSD만 하드 빼고, 이분이 이제 너무 느려서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컴퓨터를 보내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 그러니까, 하드로 사용하던 분들이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느려진 게 아니에요. 보면 거의 다 하드가 고장 났습니다, 하드가. 그러니까 느리면 느린 대로 계속 쓰다 귀찮으니까 이거 어디다 업그레이드 문양이도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는 데도 없고 다 새로 사라 그러고 하니까 쓰다가 아이 사야지 컴퓨터 사야지 아좀돈좀더 모이면 사자 이렇게 해다가 이제 이렇게 하드가 마탱이 가잖아요. 그럼 보내요. 그런데 보낼 때 하드가 이렇게 고장이라고 말안 합니다. 그냥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너무 느리다고 이렇게 보내요. 받아보면 거의 다 하드 이렇게 나갔어요. 하드가 나가기 전에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고 보내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드로 막 느린데도 억지로 쓰다가 결국엔 하드 모터 나간 다음에 이제 보냅니다. 이거는 하드 달면 안 되죠. 이거 연결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면, 아. 이거 데이터 있으면 큰일이지. 이게 320기가? 뭐 500기가? 500기가 아니면 320기 할 텐데. 데이터 복원 비용 한 50만원? 40만원 정도? 좀 싸져서 30만원대에도 해주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손상이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 모터가 안 도는 건 이건 보건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튼. 전원선도 뽑아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전원선도 뽑아놔야겠어. 전원선도 뽑아가지고. 하드 데이터 복원식. 왜냐면 이분이 지금,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뭐 이거 컴퓨터로 뭐 많이 하는 분이 아니, 저처럼 뭐 책을 쓰는 사람, 책 쓰는 사람 하드 날아가면 하드의 어떤 데이터 뭐 손상을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 케이블을 뺐습니다. 모터의 여기다 이제 전원 안 들어가게. 요건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CPU는 28500으로 바꾸고 SSD만 달았죠. 이런 건 구인비 한 25,000원에서 2만원에서 한 25,000원 정도. CPU는 그냥
나눔입니다.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이, 파워펜 소리가 이게 계속 거슬리네요, 이게. 네, 파워펜만 하면 소리 안 나. 파워펜이, 지금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켜질 때 그래픽카드 빨리 도는 거고, 부팅하면 속도 줄어들죠. 처음 키우면 파워펜 이제 소리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확실히 조용하네, 멈추니까. 이게 마치 그냥 뭔가 찡 하는 그런 소리예요. 이거 그냥 파워펜 바꿔주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아, 문제 발생입니다. 이 삼성 파워가 이게 이 파워선이 아이디가 없죠. 이걸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파워펜을 바꾸면, 물론 내부에 있는 그 선을 잘라서 연결을 해도 되고, 이거 자른 다음에 내부에 꼽혀 있는 전원선 그런 연결해도 되고, 아, 그럼 너무 번거로운데.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예전에 썼던 방법인데, 여기, 지금 이 메인보드는, 이 메인보드에 이 시스템패 전원부가 없어요. 이거는 CPU 딱 하나만 있습니다. 삼성보드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보드들은 이거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요렇게 생긴 메인보드 3핀 연결 팬으로 꼽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Y자. 그러니까 선 하나가 나와서 이게 두 갈래로 만들어지는 요거를 사용해서 요쪽은 CPU 연결하고 요쪽은 이제 파워펜 연결하면 CPU 온도에 따라서 파워펜도 팬 속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당연히 더 좋죠. 왜냐면 이 파워는 지금 흡입구가 케이스 안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열기가 많으면 이게 더 빨리 돌아서 더 바람을 많이 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내부의 열기가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빨리 돌면 좋죠. 더 첨단 시스템이지. CPU 온도에 따라 파워펜도 빨라지게 하는. 요 Y자를 사용하면 CPU 꼽아서. 요 방식을 일반 업자들은 거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뭐 여러 대 이렇게 세팅을 했죠. 요 방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손이 좀 너무 많이 가지. 아 어떡한다. 그런데 CPU 그 온도에 따라 이 파워펜도 속도가 조절이 되려면 이것도 이제 4핀 선이어야 되죠. 이것처럼. 그래서 AMD 정품 쿨러에 달려있는 이 제가 이 70mm 팬 이게 4핀이잖아요. 요거를 예전에 이제 딱 떼서 여기에 달면 완전 완벽한 거죠. 이거는 조절이 안 되죠. 이건 3핀은 조절이 안 되죠. 이 보드에는 조절이 안 되죠. 이 보드에는 4핀 팬을 똑같이 꼽아줘야 됩니다. 80mm죠. 이건 규격이 70mm고 물론 달 수는 있습니다. 달 수는 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근데 굳이 이거가 지금 80mm 팬 규격인데 70mm를 끼워 넣어가지고 팬 속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은 억지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조용히 돌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게. 이것도 천천히 도니까.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RPM.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80mm 팬이 이게 4핀 팬도 없고, 3핀 팬도 이게 중고밖에 없어요. 새 거가 없어.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새 거, 이거. 팬을 그냥 바꾸겠습니다. CPU 전원에 연결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80mm 4펜짜리가 없으니까, 그냥 80mm 일반 팬으로, 새 거로입니다. 새 거로. 아쉽지만, CPU 온도에 따른 파워펜 겸 배기펜을 동시에 높낮이 조절하는 시스템은 이제 못하고, 새 거를 잘라서, 팬선을 잘라서, 내부 전원, 이 원래 파워 내부 전원 팬, 이랑 연결을 해야겠어요. 아니 이거 아이디 전원부만 있으면 이거 밖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꼽으면 되는데. 아니 미친 삼성 파워. 아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일단 이거는 제가 나사를 다 풀어놨습니다. 아 진짜 씨.
아, 무슨 아이디 전원을 안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필요한 거 아니면 하나도 안 만들어 놓는다니까? 펜 전원이.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한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 끊어버리면 돼요. 여기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여기 끊어버리고. 잠깐만. 야, 두께. 야, 슬림형이야, 설마? 아, 약간 슬림형인데, 이게? 야, 이거 약간 슬림형이 뚜껑이 다안 닫히거든요, 이게.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게. 이게 두꺼운 펜 집어넣으면 이게 더 위로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안 닫힙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버리고. 이거를. 아, 이 작업이 꽤 짜증나, 이 작업이. 수축 튜브까지 감겨 있네. 잠깐만. 아, 아니네. 지금 이펜 전원선을 지금 연장한 거네. 이거 끊어. 이 선 연장선 아니야, 이거? 그렇네. 이 연장선이네. 연장선이네, 연장선. 수축 튜브고, 이거. 아이씨. 이거 굳이 수축 튜브도 필요 없는데. 끊어, 이거. 빠지진 않네, 수축 튜브 때문에. 그리고 이 선도 이제 끊는 거죠. 과감하게. 새 건데 끊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 이게, 아, 둘다 검은색. 어느 게 플러스인가, 어느 게 마이너스인가. 분간은 흰색 선이, 얇은 흰색 선이 전선에 가 있는 게 보통 플러스입니다. 흰색이나 뭐 어떤 회색이 선이 하나 얇은 게가 있어요. 안가 있네. 아씨. 나 미치겠네. 아, 여기 표시 있다. 여기 표시 여기 좀 있죠? 여기. 여기 보면, 여기 흰색 선이 회색이 딱가 있잖아. 요게 그겁니다. 플러스입니다. 빨간색. 이런 거, 전선 그냥 얇게 이빨로 하면 됩니다. 이빨로. 이거 전용.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빨 해도 돼. 선더 얇은 건 손톱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이게 작업이 은근히 짜증나요, 이게. 이꽤 걸린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파워펜을 내가 이렇게 바꿔준 걸 알까? 모르겠지. 전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네요 하고 말겠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런 것도. 이거 하기 전에 수축 튜브를 넣어야지, 먼저. 수축 튜브를 먼저 미리 넣어줍니다, 여러분. 자, 수축 튜브입니다. 아, 좀 크네요. 수축 튜브가 좀 큽니다. 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진짜 목소리 겁나 많네. 지금 요거 전까지 찍은 영상은 이미 지금 편집 중에 있고, 요거 이제 추가해가지고 하면 돼, 끝인데. 전에 이 영상에 있는 내용도 독설이 많아. 근데 독서를 가끔씩 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독서를 가끔씩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사립판단도 못하는 등지들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하면 이것들이 또 슬슬 댓글을 쳐답니다. 이게 이따금씩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쭉쭉 뱉어줘야 이것들이 개소리를 안 하지. 응? 뭐, 와가지고, 뭐, 나보고 양심적인 척 하면서 뭐, 오래된 부품 껴주고, 뭐, 사기친다, 뭐. 저 따위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아주 그냥. 야, 이거 파워 이거 있잖아, 이거. 다른 데였으면 이거 그냥, 아, 이거 파워, 이거는 펜이 오래돼서 얘 새로 바꿔야 됩니다 하면서, 아, 새거 슬림형 파워 새거 좋게 하면 한 4만 원이면 삽니다. 그거 새거로 하세요. 새거로 새거 하면 다 하겠지. 너희 집에 그 장판 있잖아, 벽지. 장판이랑 벽지 뜯어져도 너새 걸로 집 살래? 엄마한테 그래라? 엄마, 벽지가 너무 누래. 새 걸로 집새 걸로 사자. 이럴래? 어, 벽지만 바꾸면 되는데? 겁나 웃겨요. 그것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 어, 이 뭐야? 아, 이렇게 되지. 아, 튀어 올라갈 것 같은데? 어?
그것이 얼마가 됐든, 응? 불필요한 건 하면 안 되지. 아, 이거 먼지를 털어야 되는데. 아, 먼지는 그냥 컴프레서 세게 불어버리면 이게 다 일어나서 위로 올라오니까 어, 한 번에 하기로 하고. 아, 여러분, 이것을 좀 털어야겠습니다. 아, 여기 살짝 털어집니다. 아, 여기는 좀 털어주고, 혹시 좀 이따가 컴프레셔로 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리고 어우, 먼지. 이걸 타이로 묶어버릴까? 뜨거워지는 부분 옆에만 없으면 돼.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다안 다칠 것 같아요. 제 예상에 100% 다안 다칩니다. 높아, 높아. 팬이 높아. 예전에 내 기억이 나. 이게 이 위로 툭 튀어 올라와 있지만 이걸로도 부족해요. 저런 구린 파워를 뭐하러 팬을 바꾸는 거임? 뭐 이러면서. 10년도 더된 파워를 갖다가 왜 팬을 바꿔서 재생하는 거임? 새 거로 사는 것이 낫지? 다안 닫힙니다. 역시 예상대로 안 닫혀. 근데 걔네들은 왜 말투가 뭐임 뭐임 이거 원래 그런 거야? 아, 근데 거의 다 닫힙니다. 거의 다 닫혀. 괜찮아 괜찮아. 거의 다 닫혀. 거의 거의 요만. 아, 잠깐. 아, 이것도 씨. 응.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안 다치면 괜찮죠, 요 정도면. 예,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요 정도면, 요쪽에만 나사를 박아서, 그러니까 여기도 반 받고, 여기도 50%만 받고, 요 반대쪽도 50%만 받는 거죠. 반반씩만. 예, 꽉 조이지 말고, 여기다가 50%만 받고, 요 정도만 박는 거죠. 요 정도만 받고, 요 반대쪽에도. 반드시 걸리는 게 있을 텐데. 걸리는 게 어디 있다는 거임? 걔 재밌어, 어떻게 보면. 아, 걸리는 게 없네요. 아, 옆으로 해서 이게 걸립니다, 옆에서. 이럴 때는 여기를 풀어야지 더.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한쪽으로만 고정을 할까? 한쪽으로 기울여져가지고 고정은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고정하자, 한쪽으로. 한쪽으로 나사 박자. 이게, 이렇게 좀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거죠, 이렇게 약간. 약간 삐뚤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팬이 살짝 두꺼워. 그래도 이거는 간단하게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체에서 지금 팬, 이거 파워를 분리하기가 편하잖아요. 지금 이게 일반형 케이스라고 해봐. 아, 거의 다시 다 풀어야지. 파워팬. 들어가네? 병신인가?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이거 뭐야? 혼자 들어가네? 병신인가? 딱안 맞물려서 그랬나 봐요. 들어갑니다. 등신 소리 했네. 여튼 여기 뒤에서 꽉 들어가겠네. 뭐꽉안 맞물려 안 맞물려나 보네. 아닌데? 다 맞물렸는데? 이 팬이 부품을 또 누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켰더니 뽕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기가바이트 중고 파워. 와, 나 그거 깜짝 놀랐어. 220볼트 코드를 딱 꼽는 순간 뻥 걸렸어, 진짜. 안에서 이제 끊어지면서 합선되면서 그냥 녹으면서 뻥으로 터진 거지. 와, 나 그때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혼자 있다가. 아, 팬을 새 걸로 바꾸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새 걸로 딱 바꾸니까 아주 그냥. 근데 삼성 파워가 또이 나사는 또 좋은 걸 썼어요. 나사는 또, 아유. 요 나사 요거 괜찮은 것도 썼습니다. 이거. 요 나사가 괜찮은 케이스 팬? 시스템 팬에 들어있죠. 요 나사가. 이건 또 괜찮은 거 썼어요. 지금 8시 반입니다. 8시 반. 8시 반인데. 오늘 지금 보내야 되는 이제 밤빵이 몇 박스냐? 50박스입니다. 50박스. 밤빵 50박스에 컴퓨터 8대 나가야 돼. 근데 컴퓨터 그 8대 중 7대는 이미 포장이 다 되어서 지금 딱돼 있지. 요것만 하면 끝이지. 요것만 하면.
그리고 저번에 그 커넬 케이스 한번 주문 들어왔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커넬 케이스에다가 파워랑 그 이렇게 다선 정리를 다 해놨어요. 파워를 결합하고. 그래서 아 이건 나중에 좀 커넬 케이스 또이그 주문 들어오면 여기로 해야겠다 놔뒀는데, 아이 또 마침 커넬 케이스가 딱 주문이 들어왔네. 그래서 바로 그냥 메인보드랑 그냥 CPU만 새로 조립해가지고 거기다 따다닥 끼웠죠. 이제부터 저 케이스에다가 미리 파워를 다 껴가지고 이선 정리를 미리 다 해놔야겠어. 그냥 케이스에 파워가 이렇게 딱돼 있으면, 파워가 이제 돼 가지고 이제 선 아수라 케이스 같은 게 특히 그렇죠. 패너선이 많으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니까, 야 보드만 딱 끼워 가지고 하니까 금방 끝나네. 그거를 시간 될때 마치 그 쫘르르 하고 만들어 놔야겠어. 근데 공간이 없네. 올해 저기 이사 가면, 아 올해 이사 가야겠어. 올해 목표를 올해 이사 가는 걸 잡았어. 한 지금 여기가 30평인데 좁아 뒤질 것 같은데. 실평수가 30이에요. 실평수. 그러니까 뭐 상가 같은 경우로 계산하면 45평이라는 거지. 실평수. 가로세로 내가 자로 쟀어요. 자로. 30평 딱좀 넘더라고. 그냥 일반적인 상가는 저기 계단, 뭐 계단이 이런 거다 포함해서 30평이면 이 계산, 뭐 평수를 계산하니까 그런 데로 계산하면 한 42평, 45평 되는 거죠. 근데도 여기가 좁은 거지. 그러니까 몇 평으로 가야 되냐?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평수 예상이 한, 최소한 100평. 120평. 그 정도 돼야 될것 같아. 그래야 미니카 트랙을 갖다가 그냥 쫙 까는 거지. 겁나 길게. 직선 코스를 겁나 길게 쫙 까는 거지, 그냥. 그리고, 이건 또왜안 박혀? 그리고 저기 뭐야, 어? 긴 책상 있잖아. 책상이 아니라 테이블. 우리 카페 테이블 길쭉한 거. 이렇게 길쭉한 거. 이 길쭉한 거를 한 10미터로 공장, 우리 공장, 공장을 가, 안 돼, 공장은 안 돼. 왜냐면 공장 용지는 공장 용지라 그 공장으로밖에 못 팔아. 거기다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 상가 주택을. 길쭉한 책상 있잖아, 길쭉한 거. 그걸 갖다가 한 20미터에서 10미터 정도 쫙 놔두고, 그렇게 다다다다닥 조립하고 그래야겠어. 그리고 미니카 트랙 깔고, 저기, 컴퓨터 조립하는 건 만들고, 활 쏘는 건 만들고, 이제 상담실도 만들어야 돼. 그건 좀 가오다시 좀 있게. 인테리어도 돈좀 투자해서. 가오다시 좀 있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반빵을 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좀 이렇게 번화가. 좀 번화가 나여도 조금 차도 대로변에 있어야죠. 근데 좀 대학교 앞이면 더 낫지 않습니까? 또 대학교 앞이면 그 컴퓨터도 잘 되고, 장사도. 대학교 앞에를 가야 되는데, 뭐, 갈 수가 없어요. 뭐 성신여대 뭐 이런데, 뭐 저기 서울에 대학 생각하면 성신여대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뭐 대학 뭐 건대, 아 건대, 아 건대 싫어. 아 건대 싫어. 아 건대 거기 애들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여튼 뭐 서울권 대학, 어? 이런 대학 있잖아요. 좀 중규모 되는 대학. 뭐 수원에 성균관대도 좋고. 그런데 못 가지. 야 그런데 저기 1층에 100 120평이면, 야, 월세만 한 달에 한 5천 원 되겠다, 5천 원. 저기, 저 용인 같은 데 보면 대로변에,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좀 싼데, 화성, 경기도 화성이나 저기 봉담 가면 좀 있어요. 그런 데 가야지. 근데 장사는 겁나 안 되겠다. 겁나 외롭겠네. 제가 있는 곳 바로 옆 건물이 편의점입니다. 제 건물 옆 건물이 편의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보다 여기서 편의점 가는 거리가 더 가까워. 그래서 지금 편리한데, 편의점 바로 옆에 있어야죠. 여튼 잠깐만, 헛소리 그만하고 켜봐야지. 조용한 거 하는가. 이거 뭐야? 됐다. 다 됐지? 연결. 오케이. 야, 파프 왜안 돌아? 아. 또 뭐야? 아, 펜안 돌잖아. 아, 추여. 나 전원선 막 연결했는데 왜? 돌라 그런다. 돌라 그런다. 전류량이 좀 약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똑바로 연결했어요, 지금. 이거 파워에서 이게 공급하는 이 전압이든 전류든 그게
좀 약한가 보네요. 이게 아이디 전원에 진열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도네? 이거 RPM이 되게 낮은 편이구나. 내가 그 80mm 팬이, 아, RPM 되게 낮은 거 샀어, 내가. 이게 1200 RPM 밖에 안 되는가? 1400인가 밖에 안 되는데. 여튼 돌긴 돕니다. 근데 너무 느리게 도는데? 야, 너무 느린데, 이거? 야, 이거 너무 느려, 이거. 이거 파워 시키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빨아들여서 배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아, 이거 RPM 너무 느려. 아, 또 이런 문제 발생하냐. 80mm 팬이 처음에 저렇게 느리다가 지금 보니까 잘 돕니다, 꽤. 잘 돌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소음 1도 없네. 무소음이네. 그리고 저 CPU 팬 있잖아요. 저것도 제가 저기 따로 올린 영상 거기에 보면 그 같은 메인보드라고 해도 CPU 온도가 같다고 해도 팬이 최대 RPM에 따라서 돌아가는 팬 RPM이 다르다고 제가 지금 테스트도 했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다. 이게 다, 다. 이게 다, 아, 너무 꽉 끼워져서 다. 풀어야 돼. 너무 꽉 끼워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시간 훨씬 오래 걸린다니까? 여튼, 그, 메인보드에서 같은 RPM으로 이제 여기 팬에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뭐 1500 RPM, 그리고 온도는 똑같이 30도,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이 팬의 최대 RPM이 이제 낮잖아요. 그러면 더 낮게 돕니다. 4500 RPM일 때랑 뭐, 최대 RPM이 팬이. 팬 최대 RPM이 4500일 때랑 1500일 때랑 달라요. RPM이. 그거는 그 영상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도 이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준다. 신경 많이 써줘요. 라이젠 팬이 훨씬 좋죠. 지금 여기 달려있는 것보다. 그 라이젠 팬이 저기 같은 그 전압, 같은 온도, 같은 메인보드의 그 RPM 설정에서 더 느리게 돕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빨리 돌아요. 빨리 도는 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빨리 도는 팬이 저기 있었죠. 이거보다 더 팬이 더 느리게 돌아요. 느리게 도는 게 아니라 더 적당하게 도는 거죠. 같은 RPM에서도 더 소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게 새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92mm예요. 지금. 지금 요거는 규격은 80mm인데 두께는. 두께는 80mm인데 원은 92mm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서머렐 바다쿨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요거 빼주고 요거를 이제 빼고. 아까 제가 이거 쿨러 바꿨다 그랬잖아요. 팬을. 근데 다시 보니까 그때 팬 테스트 한다고 어느 팬이 어느 팬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원래 있다면 다시 켰더라고 보니까. 똑같이 생긴 팬이 너무 많으니까 요걸로 바꿉니다. 같은 RPM에서, 아니 같은 온도에서 더 낮게 돌아요. 이게 더 조용해.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네. 이해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튼 전에 팬은 띠리리리리 윙 하는 좀, 그러니까 컴퓨터 키면은 컴퓨터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끄잖아요. 그러면 막 되게 정신없이 돌았던 어떤 것이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전에 사용하던 건 파워팬이랑 저기 파워팬이랑 CPU 팬 때문에 뭐 윙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아, 이 구멍이야. 아우, 또 장애다. 여기 구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가.
진짜 씨. 이거 구멍 넓혀야 돼. 그냥 끝에를 그냥 부러뜨렸습니다. 그냥 구멍을 그 모서리 이게 기역자 돼 있잖아요. 그 기역자 부분을 니은자로 딱 따냈습니다. 그럼 걸리긴 걸리는데 이제 꽉 잡히진 않죠. 하지만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랑 나사로 지금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나사고 두 군데 대각선으로 나사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딱 고정하는데 이걸 딱 꼽아 보는 거지. 아휴, 힘들다. 이게 확실히 낫네. 네, 확실히 나. 이게 거의 최대로 도는 걸 거예요. 왜 지금까지 팬이 안 돌았으니까 CPU 온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근데 이거 윙 하는 소리가 좀 있네. 아, 이게 너무 쪼여져가지고 약간 팬이 이제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휜 거죠. 그래서 때르릉이 좀 약간 되었나 봅니다. 이거 좀 풀으니까 조용합니다. 아, 힘들다. 아, 그리고 이 파워팬도 이 파워 내부 온도에 따라 표적도 조절되는 거네요. 지금 아까보다 훨씬 빨리 돕니다. 응, 아까보다 훨씬 빨리 돕니다. 파워 내부 온도 올라가면 같이 이거 팬 빨라지는 그돼 있는 파워네요. 하긴 FS 파워니까. 하, 끝! 포장이 더 힘들어, 포장이. 아, 힘들어. 모서리를 이렇게 발포지로 해야 돼요, 발포지로. 하, 이거 높아가지고 또 박스, 이게 잘라가지고 눕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박스랑 이 본체 사이가 이게 너무 좁아서 이쪽에서 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팍 치면 이게 박스가 이렇게 되면서 이걸 찍을 수 있잖아요. 본체를. 그래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안 돼. 여기도 잘라야겠어요.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이 박스 측면 옆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푹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막아주죠. 이게 길이가 딱 맞으니까. 이거 두 겹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 디테일의 끝인 것 같아, 진짜, 이거는. 디테일의 끝을 보인다, 끝을 보여줘. 박스가 단단해야 돼. 또 이게 길이방향이어야 돼요, 이게 길이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이어야 돼, 이 방향. 그래, 힘을 받지. 이거 쭈그러지지. 아, 이거 별 의미 없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나무 결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딱 해서, 이게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방법이 생각났다. 이 박스 두 개를 고정시키면 되지. 아, 이건 이쪽으로 이거 못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왜냐면 이게 폭이 좁아가지고 일반형 그 박스는 두껍잖아. 그래서 푹 들어가는데 이거 안 들어가요. 이건 좁아가지고 폭이 좁아서 이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세워서 이게 실을 수가 없어요. 눕혀서 이제 싣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이게 괜히 높아심에 그런 걱정했네. 2011년도 때, 와, 케이스 보내면 파손이야. 그래도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